서울. 예. 이해해. 사실 뭐 탕켄치 같은 것도 있고 레나타도 있고. 네. 탕켄치로. 여전히 이번 판도 바텀 주도권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전라인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이제 모든 주도권과 거기에서 또 날뛰는 오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게임을 이제 굴리려고 한다면 예. 디플러스 기아가 무난하게 시간만 흐른다면은 그래도 에이밍의 하이퍼 캐리 중심으로 어떤 앞라인이나 또 중간중간 루시드가 활약할 여지도 많고 조합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양팀의 2세트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디플러스 디아의 승리에는 그 두 개의 픽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를 잡았습니다. 아 이게 참 바이가 1레벨에 고통받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아니 이게 둘 사이에 껴있는 제우스 뭔가요? 그냥 아 이게 리셋 지난번에도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재미 보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또 재밌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구호에 대한 이해가 네. 정말 높아요. 레 강타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진짜 정말 와 야 진짜 진짜 저희가 뭐 전화 높여서도 분명히 노 유저이자 정글 출신인데 예 정말 전 옛날이었으면 벌써 험한 말 나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바텀에서 딜기 한번. 그래서 이런 거 이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달려들었어! 그러면 가스 퍼블립니다 이렇게! 굉장한 호재예요. 플레이 아니었으면 그냥 게임 초반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이게 모든 라인으로 막 펼쳐지기 시작했으면 아까 정글 쪽에서의 말림이 근데 켈린이 잘 들어갔고 이력 순간에 켈린 선수의 집중력이 굉장히 빛을 발했다는 장면이 있고 이제 오는데요. 탑이 워낙에 상황이 좋으니까 예. 네, 유충 타이밍 한번 잡아봤네요. 그리고 레 자체가 그냥 오브젝트 싸움에 있어서 워낙 강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레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팀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 짜릿하게 먹는 모습이니까. 하나 아직 안 먹었네. 하고 봤어요. 아, 야. 와 보통 상대가 두 개 먹으면 하나 정도 뺏을 때가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안쪽에 비스킷을 숨겨놓긴 했어도. 오. 완전 들어간 세아로. 네. 그래서 맞았다. 김치대. 예. 화려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 1대 0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디플러스 기아. 아예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녹이자? 조미코까지 왔습니다. 네. 한 번 터트려볼 각을 봤지만 안 터졌고요. 뒤쪽으로 빠져나왔고 부패사슬 걸리면서 일단 포탑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저항이 쌍 안쪽 들어왔어요. 선별로 이동했던 구마유신! 레리 왔어요. 오너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3대 3 상황. 지금 스펠을 워낙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서 다 드리블이 되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또 소모값이 생기죠. 미드 포탑을 먹습니다. 탑도 마찬가지. 네. 아 그게 엄청난 성과까지는 아니죠. 캐치가 전멸이 없어서 이거는 빨리 때렸는데 아 근데 이게 레리 먼저 레리 이거 같이 쓴 건가요? 네. 마르스가 들어가서 달려들고 있습니다만 화살을 모았다. 이라크탑에 그래도 같이 지금 30 올리자면 레리는 왔습니다. 다시 뱉고 그리고 레리 역시 한번 내려줍니다. 카르마 왔어요. 카르마 달려왔는데 카르마가 또 왔는데 오기 전에 카르마가 또 왔기 때문에 이득 봐야 돼요. 그리고 레벨을 전투합니다. 바르스는 일단 봐야 돼요. 구매신 잡았고요. 무조건 이득 봐야 돼요. 이득 무조건 봐야 돼요. 네. 현재 일단 피하면서 위쪽 올라왔어요. 결국 캐리아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약 키워야 된다. 근데 이 중 6이 그냥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군요. 그나마 상대 조합이 유충을 활용하기에 좋은 챔피언은 없다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생각은 될 것 같고요. 나오는 건 맞아도 오리아나 아트록스가 갖는 그 파괴력은 저희가 또 익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용만큼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디플러스 기아.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식으로 끊어줄 수 있나요? 공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쇼메이커도 오고 있고요. 티원도 그냥 줄 생각 없어요. 한번 더요. 와 맞는데 오다운도 많이 맞습니다. 켈리미. 네. 티원도 힘은 충분해서 이게 지금 억지로 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 많이 됐죠. 방금 디플러스 기아 그대로 계속 치고 있는데 아 견제가 이벤트 어려운데 쌍을 한번 걸어보나요? 카르마 좀 과감한 포지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은 용을 마무리가 됐고 더오나요? 그냥 올인인데요 거의 되게 부패사슬을 막혔고요. 올인이에요. 올인 거의 살짝 살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잡았고요. 레이저 맞고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이득 좀 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아쉽거든요. 그냥 탑에 뚫리고 있어요. 좀 더 못 먹나요? 아니 올인을 했는데 이 판은 너무 작은데 원하는 디플러스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 다른 게 날아가는 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파랑 팀의 포탑이 그게 융유충이기 때문에
설마. 아, 네. 예. 저항의 비상? 네. 자야는 무럭무럭 커야 됩니다. 자야가 디플러스 기아의 희망이에요. 기아도 그것도 보여줬습니다만 드래곤이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 드래곤 스택. 어, 네, 근데 이거 아트 자르면 얘기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야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들어왔죠? 자야가 이제 먹으며 아트를. 지오스의 날개가 일단 퍼덕거리고 있는데 포탈 없는 상황인데 전멸이 있어서 아트가. 네. 그러면 미드가 또 얻어봤는데요. 적당히 드리블을 잘했다고 봐야 되고. 예. 지금 인원이 비는 곳은 이득. 그래도. 이번 체력 없어요, 제우스. 그냥 한 방에 물어버리면 확실하게 물어왔죠. 이러면 뒤로 탈퇴 못하죠. 다섯 번째 킬 디플러스 기아. 그래서 그 드래곤이 한 2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킬을 한번 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네, 일단은 한번 그냥 오너를 쏘게 드립니다. 강하게 레를 강하게 레를 때렸는데 강하게 와봤습니다. 아, 결단력이 진짜 좋은데요 지금. 역으로 일단 체력을 뒤돌미랍니다. 아, 디플러스 기아 원래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랑 결단이 없으면요 용 나오기 직전까지도 우리 하나가 탑에 밀고 있어서 디플러스 기아가 휘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죠. 4초 남았으니까. 네, 저는 디플러스 기아가 아까 그 끊는 것까진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나 더. 한 번 더 올라갔는데. 아니, 그냥 우리 하나 좀 방치하더라도. 이거 네. 캐리어를 계속 때리기는 온. 네. 잡아 냈죠? 그런데. 와, 이게 좀 난해하네요. 내가 비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탑이 나름의 좋은 플레이와 결단을 내리는 건 확실해요. 결단. 네. 연턴. 이거, 네. 근데 그게 뭐 이득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령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는. 바텀 쪽 타워를 한번 밀어보자. 자연스럽게 우회전. 부드러운 커브가 좋았고요. 올라오는데 일단 페이커도 그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조냐가 있는 오리아나라 빨려 들어봤는데 킹게리 한번. 예, 어그로핑폰 충분히 돼요. 예.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 찔러줍니다. 그리고 위쪽 바퀴브라 쿠마요시 폭풍선 한번 던져줬고요. 카드 좀 때려요. 예, 데미지 좀 넣는 용도였고. 이게 서로 대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쌍버프가 있는 게 T1이라 T1이 좀 더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체력도 충분하고 마나도 충분하고. 킹게리 올라오다가 일단은 페이퍼로 잡았는데. 도냐? 일단 도냐대. 도냐대. 그다음 반출 삼켰죠? 먹었긴 했어. 아트가 뒤로 오긴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아트가 좋아하는 상대가 양념에 범벅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뭉쳐 있는데. 자야 봐야 돼요. 네. 일단 자야 뒤로 이동. 자야가 뒤로 이다. 오너가 얻어 맞다가 체력 죽었습니다! 에이밍이 계속 때릴 텐데. 아트 아트! 아트 오스가 휘저스가 제우스가 달려들면서! 에이밍이 다 잡아야 되는데! 근데 에이밍이 다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에이밍이 달려들면 T1! 아, 이러면은 큰! 에이밍까지 턴상이야! T1! 순간의 스레트입니다 T1! 결국에 또다시 나온! 딜은 누가 넣어? 역할들을 좀 다른 식으로 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되네요. 결국 싸움을 선택했던 이번 용안타에서는 원딜 성장이 아직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홀리 쉣! 안타깝다는 뜻이죠. 라칸이 뒤로? 뒤. 네. 딜을 한번 잡았어요? 레드불 바로 눈을 굴리고 있는 T1의 뒤를 먼저 볼고 돌리는데 그래서 이기면 다음은 누구? 레를 못 내려 레를 아직 버텼죠? 못 버텨요. 때리는데 오늘은 계속 살짝 오늘은 때린다 예. 잘했죠? 그래도 잡았어요? 그렇죠. 아트가 좀 멀었었고요. 정말 열심히 때려서 저 방템 들들 두르고 있는 레리라도 일단 잡아야죠. 어차피 앞에서부터 쳐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 다 써서 잡기는 했는데 예 하면 여기 내게 조냐 있어요? 그렇죠. 그거 믿고 포탑 쪽으로 일단 그리고 탐캐치도 오고 자 한번 흡수했습니다. 네. 탐캐치가 먹기가 없긴 하는데 쿠마유시 내려와 있습니다. 오히려 바루트가 나가요. 쿠마유시가 좀 내립니다. 그리고 헤우스를 찬! 그래 에이밍이 헤우스가 달려듭니다. 에이밍 해줘 못해줘. 하지만 위쪽은 다 정리되고 있고요. 제우스 한 명에 세 명이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도 그 상태가 바루스를 잡긴 잡아서 나름의 교환을 제우스 그리고 카르마의 카이팅. 아기 카르마. 지금까지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파괴력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페이커 한 번. 그래서 조냐를 한번 핑퐁하고. 그러다 빨아들이면서. 자야가. 성격표. 자야가. 다 잡아야 돼요. 에이밍 잡으면 에이밍 잡아요. 다 잡아야 되는데요. 근데 캐리아이 다 잡아요. 자야가 다 때려야 되는데요. 근데 에이밍 쪽으로 비업. 자야가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뒤로 뛰었으면 또 한 번. 해줘야 되는데. 자야가 눕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요? 해줘야 될 때마다 탐캐치가 태클해.
어떻게 걸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캐리하냐고요? 저는 너무나도 강군요. 네. 이렇게 와, 진짜 이게 결국은 캥겐도 잡힙니다. 기원. 어, 이건 탄산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마유 씨도 혼신의 연기 중. 어, 지금 마치 네. 원딜이 없는데 뭐 바론 치겠어? 나 직간다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런데 T1은 먹습니다. 네, 우리 하나가 원딜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라칸 같은 경우는 한타를 한번 딱 시작했을 때 확 끝내야 되는데 탐켄체의 그 존재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 주신 대로 그 에이밍에 대한 불편함도 많이 있는데 아트를 잡습니다. 던졌어요. 순간 기가 막힌 클러치 플레이 나왔어요 한번. 자 이제 바텀 쪽으로 일단 후마유 씨와 페이커 내려가 있는데 아니 이 좁은 길을 오리아나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오리아나가 서 있는 쪽은 못 뚫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 준비와 친구들이 이제 다 왔으니까 바다용의 영혼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리라 그래도 강타 싸움을 100% 이긴단 보장은 없어요. 일단, 그래서 미쪽에 있는 인물들 네. 그래서 바이가 한번 강타 싸움은 100%는 아니에요. 네, 4천대! 뺏으면 네. 기회 있어요. 4천대!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의 문제. 3천! 네. 1,900! 와, 하지만! 하지만 레는 100%에 가까워요. 그 각각 네. 확률을 끌어올렸으면 장난먹었으면 그리고 뒤로 그러면, 뒤로 뒤로! 그러면 일단 빠져야 돼요. 일단 빠져야 돼요. 뒤로 뒤로! 아이고, 빠지면서, 뒤로. 일단 빠지면서 무조건 빠져야 돼. 네. 뒤로 가야죠! 퇴각하라! 퇴각이 돼요! 퇴각하라! 기가 없다! 로스테드는 전상! 일단 안에서 막아야 돼요. 안에서! 자, 그런 거 뒤쪽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팀 플러스 기아는! 안에서! 에이밍이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기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다 때려잡아야 돼요. 자, 한 손 더 내려보는 T1입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갔는데 오리아나 때려놔서 하지만 한 번은 또 빙퐁이 빙퐁 캐리아가 입을 벌려서 삼켰고 에이밍이 때려야 돼. 에이밍이 때려야 돼요. 에이밍 때릴 수 있대요. 에이밍 에이밍 샵샵 에이밍이 그래도 그런데 브레스가 있습니다만 에이밍이 있으면 열심히 그래도 딜 좀 나와요. 자, 지금까지 그 에이밍의 딜 할 수 있습니다. 에이밍 위로 올라오면서 일단 정리합니다. 그렇죠. 한번 더. 네, 한번 더. 근데 이번 러시가 더. 이게 아 우네요 우리 하나가. 에이밍 해줘. 에이밍. 에이밍. 네. 좌우지 서로 빠졌고 에이밍 위로. 켈리는 브레스로 전차. 그 에이밍 도차. 결국 사라집니다. 인원수 앞에 장사 없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가 오히려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사라집니다. 브레스를 편안하게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시즌!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아, 참 T1다운 매력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그때마다 잘 버텨주면서 경기 풀어냈고 구마유 씨의 연기조사 이때마다도 일품이었습니다. 우리 유승 나와. 예, 나 아래 나 터졌어 터졌어. 아 터졌어. 먹을만 이거 맞아. 빨리 맞아 빨리 맞아 빨리 맞아. 구도 괜찮네. 자야 도정아 자야 도정아. 따뜻해 볼게요. 기밍 걸었어 기밍 걸었어. 아 나 세게 했다. 따뜻해져 왔어, 따뜻해져. 네, 다 있어, 다 있어. 탈만할 거. 오리틀 있어, 오리틀 있어. 기다려, 기다려. 오리틀 기다려, 오리틀 기다려. 오리가 다 잡아줄 듯? 천천히. 다이 궁, 천나이, 천나이, 천나이. 다야, 노정아야, 자. 다야, 궁은? 다야, 궁 있을 거야. 다이 궁은? 아래 라인 있다. 다이 궁 있어. 아래 타워 밀었고. 자, 우리 돌려 깎을 거야. 잡아볼게,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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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천천히, 천천히. 파랗게 하나. 야, 킬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잘 잡자, 잘 잡자, 바로 쏘아. 알았어. 아래는 별로 안 좋아, 일단. 우리는. 오리 봐줘, 우리. 좋지? 나 떡혀 아 한타 아 아쉽네. 아 나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야 2구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기라네. 그러니까 에이밍이 저렇게 꽂았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두 에이밍을 외칠 때 마지막에 결국 구마유 씨가 네, 마무리하는 그림이 더 왔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 22분까지 보면은 저렇게 절묘한 균형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좀 다른 방향의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확 갈려 있는. 그러니까요. 네.